자, 알리에서 알려주신 사이트에서 쿠폰을 받아서 320 암페어 인산철이었어요. 리튬 아니에요. 인산철 9만원 조금 넘게 주고 구매했는데 자작을 못하고 있다고 공유 좀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해서 제가 답글로 드렸어요. 와, 이분 완전 대박이에요. 오셨어요? 라이프 여행수첩입니다. 성은 라이프, 이름은 여행수첩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알리를 찾아서 2편. 자, 어떤 거냐면, 인버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알리에서 찾으면 이렇게 많은 인버터들이 있어요. 중국답죠? 거기서 제가 찾은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찾은 것은, 자, 4000W 115,000원, 3000W 93,000원. 이걸 찾았어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리를 검색을 하다 보면 싼 것들이 이렇게 막 보여요. 있어요. 있는데, 인버터를 구입하실 때는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보면 3000W 12V 220V에 승합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얘네들이 헤르츠가 달라요. 헤르츠가. 어떤 헤르츠가 다르냐고 하면 중국에서는 출력 주파수라는 게 있는데 50Hz를 써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60Hz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구입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60Hz가 필요한 경우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요거 확인하고 주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꼭 중요해요. 헤르츠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그냥 싸다고 이렇게 무턱대고 샀다가는 50Hz가 남아요. 날라와요. 그러면 이거 사용할 때안 맞아서 제 기능을 못해요. 아시겠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찾은 게 이쪽에 있는데, 이 사이트는 8000W까지 지원을 해요. 그리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 중국산 인버트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출시하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2000W다라고 하면 이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와트 수거든요. 근데 중국은 최대 피크를 표기를 해요. 최대 피크. 순간적으로 4000W까지 쓸수 있다. 이거지. 계속적으로 쓸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산 4000W는 그 절반, 2000W 미만으로 사용을 하셔야 안전하게 쓸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중국산은 절반 밑에. 그러면 4000W라고 표시되어 있는 라인은 우리나라에서는 2000W 미만으로 쓰기에 좋다. 그러니까 2000W급으로 보시면 돼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가격이 싸요. 크게 비싸지는 않아요. 이 회사 제품이 많이 유명하거든요. 중국에서 인기도 많아요. 자, 아까 거기 보시면 뭐 좋아요 한 6천 개 달렸죠. 구매도 아마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저 여기 보시죠. 보이시죠? 4,420건 주문. 괜찮아요. 이 제품, 이 회사 제품이 괜찮은 아이예요. 그래서 얘는 순수 또 4인파고, 그래서 이쪽에서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얘도 보시면 주파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구매. 요거 제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중국에서 6000W급이면 우리나라에서 3000W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반. 이거 기억하세요. 자, 여기도 무료 배송. 1월 14일 2주예요. 그런데 여기는 높은 와트수를 팔지만 4000W짜리가 26만원이에요. 싸요. 자,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출력 주파수 50Hz가 기본으로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60Hz가 필요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스토어에 문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스토어 있죠? 여기 지금 연락합니다 해서 이쪽으로 클릭하셔서 문의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잠깐 제가 보여드릴 거 있어요. 어떤 거 있냐면, 오늘 제가 댓글을 봤는데 와, 대박인 댓글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알리를 찾아서 1편 이전에 먼저 올린 게 있어요. 여기
어떤 거였냐면 320A 4개가 9만원 해서 올린 게 있거든요. 그게 물품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개를 올렸어요. 예, 걔네들이 한 서너 개인가? 하여튼 뭐 올렸어요. 근데 그걸 사신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어디에 달았냐면, 제 채널 와서 동영상 클릭하면 이 날짜별로 쭉 보이거든요. 근데 요 밑에 한 5칸, 6칸 밑에 보면 1년 전에 올렸던 제가 파워뱅크 만들기라는 이 파워뱅크가 있는데 얘를 클릭해서 보면, 댓글에 이 3분이 그 90A, 320A짜리 4개 셀을 9만 원에 사신 분이 댓글을 달아놨어요. 제가 확대해 볼게요. 5시간 전에 달렸는데, 자, 보세요. 손모순님이란 분이에요. 미라클 태클박스는 어디서 구매하면 됩니까? 이러면서 저한테 요청을 해왔어요. 자기가 이제 샀는데, 예, 선생님이 샀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통을 못 구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자, 알리에서 알려주신 사이트에서 쿠폰을 받아서 320 암페어 인산철이었어요. 리튬 아니에요. 인산철 9만 원 조금 넘게 주고 구매했는데 자작을 못 하고 있다고 공유 좀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해서 제가 답글로 드렸어요. 와, 이분 완전 대박이에요. 제가 그거 9만 원짜리 저도 그거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왜못 샀냐면, 왜 주문을 못 했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280A짜리 7만 원에 좀 그거 산다고 주문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거 사고 또살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9만 원짜리 안 샀는데, 이분은 사셨어요. 근데 2주 만에 받았어요. 와, 완전 대박이에요. 이렇게 가끔 얘네들이 남은 물품 땡처리하거나, 또는, 뭐, 자기네들 실적 올리기 위해서 가끔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도, 그 사이트가 숫자였거든요. 예, 그 판매자가 숫자였는데, 2주 만에 정확하게 보내서 이분 정확하게 받았어요. 완전 대박이죠. 와,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알리를 찾아서 1편에 올렸던 그 동영상 밑에 제가 이렇게 댓글로 달았어요. 와, 얼마 전에 올린 9만 원짜리 320A 4개. 인산철이죠? 예, 벌써 받은 분이 있으세요. 완전 부럽습니다. 그건 찐이었네요. 아마도 한몇분더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완전 대박이에요. 축하드려요. 와, 이거 소개시켜줬는데 뭐 뽀찌 같은 거좀 주세요, 저한테. 뽀찌 받아도 충분히 될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320짜리가 29만 원하고, 그죠? 이제 안정적으로 사려면. 그 다음에 280짜리가 25만 원인데, 9만 원이면, 와, 무료 배송에 택배값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무게가 20kg 정도가 되는데. 아, 그래서 너무 부러워서 제가 이렇게 남겼어요. 여러분도 부럽지 않나요? 자, 알리를 찾아서, 요거, 제 채널의 이슈. 이슈가 될것 같아요. 이슈. 그렇지 않나요? 예. 어딨냐면, 제 채널에 들어와가지고, 맨 밑에 보면 여기 알리를 찾아서 착한 가격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둬요. 지금 이 동영상도 이렇게 올릴 거예요. 이제 메인이에요. 자, 제가 찾은 여기입니다. 여기는 어떠냐면, 자, 보실게요. 요 동영상 보시면, 동영상 보실게요. 자, 실제 이거 주파수 체크한 거예요. 예, 순수 4인파 맞는지 아닌지 꽂아가지고 예,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죠. 이렇게 하면 가정용 전기랑 똑같아요. 이게 순수 4인파, 순수 정형파라고 하는 그런 파장을 보여주는 인버터고요. 순수 4인파 여기 돼 있죠. 그리고 여기서 구매할 수 있는 거는 2000W부터 4000W까지인데 우리는 어떤 거 60Hz짜리를 봐야 돼요. 여기는 바로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돼 있죠. 그리고 가격도 제일 착해요. 93,000원. 수도 할인 쿠폰 보면 38만 원 되어야 뭐 6,000원 이렇게 할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93,000원 내고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한 1월 4일 배송이니까 무료 배송에 2주 정도 걸려요. 그리고 4,000W도 이렇게 60Hz 돼 있는 거, 요거 115,000원 싸죠?
3000W면 1500W급으로 보시면 되고, 4000W는 2000W급으로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2000W는 1000W급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00W 살 바에는 3000W가 낫고요. 3000W 살 바에는 4000W가 가격 대비 괜찮아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자, 검색을 해보면, 인버터 2000W에서 검색을 해보면, 다르땡도 있고, 뭐, 모스땡도 있고, 그 다음, 밸류땡, MD땡, 있죠? 예. 근데 가격대가 30에서 40이에요. 기본. 30에서 40만원 대예요. 우리나라는 오는 거예요.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그만큼 비싸고, 그쵸? 그 다음에 제품도 확실하게 우리나라에서 맞는 걸로 그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이걸 갖다가 비싸다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정가예요. 예. 타당한 금액이에요. 아시겠죠?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삼성에서 핸드폰 나온 거하고 중국산에서 뭐이 핸드폰 나온 거하고 이 가격대 차이가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예. 왜 브랜드 값을 하냐? 물품이 당연히 좋으니까 비싼 제품을 쓰고 기술력도 있고 하니까 그만큼 프리미엄이 붙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국산 인버터를 거기에 비교해서 하시면 안 돼요. 아, 요거는 정확하게 그렇게 개념을 잡으세요. 싸면 싼 만큼의 값어치를 할 것이고, 비싸면 비싼 값어치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쓰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예, 저도 요거 3000W짜리 쓰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개념은 똑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고, 뭐, 12만원짜리니까 11만원 값어치 하겠지,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11만원짜리 사면서, 예? 다르땡이나, MD땡이나, 뭐, 이런 것들, 어우, 씨, 뭐, 그런 거 비교하니까 뭐, 잽도 안 되네. 잽이 안 돼요. 금액에서 벌써 3배, 4배 차이 나니까. 아시겠죠? 그거는 우리 명확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재원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2000W, 3000W, 4000W. 분명히 한 3000W, 4000W 얘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절반이라고 했죠. 그럼 1500W, 2000W.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저거 제가 써봤을 때도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었고요. 그냥 뭐, 상당히 괜찮다 보다기보다도 뭐, 써서 이상이 없다. 그럼 괜찮은 거죠. 네, 그랬어요. 자, 이 사이트 경우 제가 법문에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 와서 60Hz, 그렇죠? 요것만 잘 보고 구입하시면 돼요. 용량은 필요한 용량을 구입하시면 되고요. 이 절반의 용량을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3000W면 1500W 미만, 예, 1300 내외가 가장 좋고요. 인버터 싸게 예, 구입하셔가지고 캠핑할 때 요긴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될것 같다. 아, 진짜 얘네가 여행 수첩이가 잘 알려주네. 싼거 어떻게 기똥차게 잘 찾아서. 예, 아이고, 나도 필요했는데. 또는 앞으로 사야 되는데. 아, 난 필요 없지만 그래도 얘가 진짜 싸게 잘하네. 라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행수첩 좀 키워주세요. 감사합니다.